지금 이 차이가는 고생이 많습니다. 일부러 제가 컨텐츠 찍으려고 방전시킨 것도 아닌데 계속 컨텐츠를 제공하네요. 아침에 바쁜데 또 이래 세 번째 지금 방전입니다. 1년도 안 됐는데 왜 이래 자꾸 방전되는지 모르겠네요. 카충이 다시 한번 시동 걸어 보겠습니다. 잘 되는지. 세 번째 방전인데도 이 카충이가 역할을 하는지 한번 걸어 볼게요. 저 카충이를 전원 켜놓고 한 1분 정도 있다가 자동차 키도 온 상태에서 한 1분 정도 있다가 거는 게 좋습니다. 처음 거니까 길길길거리대요. 며칠 전에 걸어보니까. 와우. 와, 한 방에는 바로 안 걸렸는데 지금 방전된 지가 한 3일 됐거든요. 제가 바빠서 이제 지금 영상을 찍는데, 야, 확실히 카충이 살아있네. 이게 첫 방전이면 잘 걸리는데 지금 세 번째 방전이라서. 다 걸고 나면 이렇게 물어놓은 플러스 마이너스 접지를 떼고 이내나 우리가 충전시키는 보조 배터리와 똑같습니다. 그 대신에 여기 촬영용 배터리 충전 케이블을 꼽는 데가 잭이 따로 있습니다. 아, 이 빌려왔는데 매번 우리 회사님한테 빌렸는데 저도 하나 사야 되겠습니다. 빨리. 자, 이렇게 방전된 차를 시동을 걸었으면 최소 30분 정도 운행을 해줘야 됩니다. 그차 시동만 걸어놨다고 별 도움이 안 됩니다. 항상 차를 타줘야 됩니다. RPM을 올려서, 전압을 올려서 그렇게 해줘야 자가 충전이 됩니다. 배터리는. 그럼 모두들 안전운전 하시고 겨울철 배터리 방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안녕.